터치터치 게임은 2월 16일 월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스타즈리그 4강 2경기에서 박성균이 단 한 차례 패배 없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15년 최고 기대작 블리자드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히어로즈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모바일 정통 RPG 타이탄이 안드로이드 OS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가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실명 선수 카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스베누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최호선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터치터치 게임은 2월 16일 월요일 소식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 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리TV의 차부경입니다. 지난 2월 14일 헝그리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헝그리 스타즈리그 위드 공두 4강전 2경기에서 박성균 선수가 조희짱 선수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상세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세트에서는 박성균의 투베럭 마린과 SCV를 이용해 치즈러쉬를 감행, 조희짱의 앞마당을 초토화시키며 승점을 따냈고요. 2세트에서는 박성균의 SCV가 첫 정찰에 성공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조희짱은 불리해진 경기를 바로잡고자 빠르게 럴커를 생산했지만 박성균 선수의 마린에 밀리며 결국 GG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3세트 역시 박성균은 지속적인 벙커 생산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선보이며 조희짱 선수를 압박했고요. 필사적인 조희짱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성균이 3세트를 연달아 잡아내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헝그리 스타즈리그는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는 3월 1일 3일절인 일요일 강남콤 EXP 스튜디오에서 한상봉 선수 그리고 박성균 선수의 최종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봉이 형이 대회 때 확실히 이제 긴장 안 하고 좀 자기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뭐 할지 모르고 무슨 올인을 할지 모르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태균이 형이랑 일장이 형 잡고 올라왔는데 제가 꼭 우승해야겠죠. 네. 2015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지난 2월 14일 토요일 국내 첫 오프라인 행사인 히어로즈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시리즈를 대표하는 인기 영웅들이 한자리에서 열띤 전투를 벌이는 팀전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국내외 게이머들의 이목을 사로잡아왔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백영재 블리자드 코리아 대표 이사 외에도 미국 블리자드 본사에서 방한한 개발자가 직접 참여했고 약 2천여 명의 팬들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블리자드 직원들로 구성된 블리자드 팀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성된 유저 팀과의 히어로즈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또한 전직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들로 구성된 팀 TNL과 게임 해설자들로 구성된 스타행쇼 팀 간의 특별 이벤트 매치도 펼쳐져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2015년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당금질에 여념이 없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과연 대세 e스포츠 게임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정통 RPG 타이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T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카드 형태의 스킬을 획득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액션 구사가 가능한 정통 RPG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각색한 탄탄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게임 모드, 화려한 코스튬 등 풍부한 재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5인 파티 플레이가 가능한 보스 레이드와 1층부터 50층까지 단계별로 강력한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 지옥타워 등 전투에 특화된 컨텐츠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안드로이드 OS 버전 출시로 더욱 많은 유저들이 타이탄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인데요. 7사풍의 탁월한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요소, 방대한 컨텐츠를 보유한 올 상반기 기대작 타이탄이 궁금하다면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컴투스 프로야구포 매니저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의 실명과 선수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로 MLB에 입성하고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다 승인 124승을 기록했으며 은퇴 전 고향팀 한화로 돌아와 고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대표 야구 선수죠. 그동안 컴투스 프로야구포 매니저에서는 한화 이글스 소속 가명 선수 카드로 등장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선수 실명과 사진이 함께 업로드돼 야구 팬과 게이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컴투스 프로야구포 매니저는 공식 라이센스 기반의 실제 구단을 운영하는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장르의 대표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해당 장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과시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작품인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난 2월 15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진 스베누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김성현 선수와 최호선 선수의 최종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대회가 진행된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은 3년 전 마지막 스타리그 결승전이 펼쳐졌던 장소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김성현 선수는 2세트와 3세트를 연이어 승리했지만 최호선 선수가 4세트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마지막 5세트에서는 치열한 신경전 끝에 결국 최호선 선수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태태전으로 펼쳐진 이번 결승전은 공중전 한 번 없이 오로지 탱크와 벌처, 골리앗 등 지상 유닛으로만 승패가 갈려 최고의 테란 승부사가 누구인지 다시금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결승전이 제가 1대2로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제가 매번 하던 빌드가 있는데 그걸 맞춤식으로만 게임을 하더라고요. 김성현 선수가. 그래가지고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빌드의 맞춤에 대한 맞춤을 또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2월 16일 월요일 터스터즈 게임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처보경이었습니다.